아니야? 네, 안녕하세요. 영상이야? 네, 안녕하세요. 광주 투어. 아주 못하겠어. 네, 저는 지금 헤브리스 하우스에 왔는데요.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? 네, 여기는 제가 평소에 생활하는 방인데 굉장히 좋아요. 네, 오늘은 맛집도 공개.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러 지금 이동할 예정이에요.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제가 어린이가 된 기분이 돼서 한번 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고 와주세요. 네. 누구한테 인사하신 거예요? 네? 방금 또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와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전 또 다음 일정을 가봐야 돼서 먼저 나왔습니다.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네요. 월클입니다. 아, 영상이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기 신주쿠에 와 있는데요. 현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아, 제가 잘못 말했네요. 네, 광주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저는 5.18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. 네, 지금 이제 5.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앞에 와 있는데요. 5.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번 직접 알아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함께 가보시죠. 신주쿠에 도착했는데요. 천주를 80년 16일에 민주주의 불피어오르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. 좀 같이 지켜보시죠. 지금 그 5.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역사를 보고 나왔는데요. 제가 그 정말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. 소감을 짧게 얘기해보자면 그 전두환이 아주 개새끼. 부등산 앞에 커피 볶는 집이라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. 커복이라는데 여기가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이따가 야경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평소에 제가 카페에서 작업하고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따가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풍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지금 카페 풍경도 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.
데브리스 하우스에서 김영빈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신 마리오 셰프라는 제품을 들어와 있어요. 이곳에서 그 음식을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 이따가 맛있는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